스노우 브레이크를 플레이하고 있는 니코베인입니다. 2024년 7월 11일 2.0이 업데이트가 되었죠. 업데이트가 된 지도 영상 녹화 날짜 기준 10일 정도 지났어요. 아, 이번 패치 겁나 마음에 들고요. 일단 예전에 나왔던 게시자가 전부 다 복각이 됐어요. 뽑고 싶었던 게시자들이 있을 건데 이 기회에 무조건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메인 화면에 보이는 녀석들 왼쪽에 있는 게 5성 리브, 5성 펜인데 기존에 리브 펜이 다 있죠. 4성, 5성. 근데 이름이 바뀌었고 무기가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라. 그런데 아, 리브를 볼 때마다 걔 누구지? 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걔보다 일단 더 큰 것 같아 느낌이. 펜이도 기존 5성 펜이보다 좀 더 마음이 큰 것 같고요. 메인 화면 겁나 마음에 들어요. 뭐가 업데이트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我は 嵐なり. 내가 바로 폭풍이다. 메인 화면에 보이는 녀석이 인피니트 비전 리브예요. 마음이 커. 테스보다 솔직히 더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게 기본 스킨이잖아요. 사랑의 결정 스킨도 구매했어요. 다시 로고 오프를 해볼게요. 다시 들어가잖아요. 待たせてしまって, 스마나이. これからは, ずっと一緒だ. 저랑 같이 함께 한답니다. 요런 이펙트 효과가 나와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본 스킨이 유독 마음을 강조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 이 스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 스킨이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 일단 이벤트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콘텐츠 같이 살펴볼게요. 원래 숙소에 원형 로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힐링 센터가 생겼어요. 여기 지금 게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그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 여기 있죠? 건강관리소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시자가 있으면 우선 해주면 되고요. 캐시아 먼저 클릭하고 난이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클리어를 못했네.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들어와서 한번 보는 거니까 일단 치료 신청 보기 누르고 동의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줄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네요. 일단 나가고 요런 콘텐츠가 추가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신성 개척이 상시 콘텐츠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투에 특수 파견에 가면 여기 아예 생겨버렸습니다. 아예 상시 콘텐츠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상시 콘텐츠라고 하지만 전술 테스트는 12단계 이상 안 나오고 있고 뭐 지하 클리닝은 2주 단위로 리셋되기 때문에 너무 텀이 길죠. 뭐 가상 시뮬레이션은 1주 단위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이 신성 개척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트렌드 체험은 예전부터 있던 거니까 패스하고요. 체험 캐릭터가 겁나게 많이 추가됐습니다. 인피니트 비전, 리브, 반딧불, 아카시아, 미스트, 수성, 히든 블레이드, 하루, 트레이스, 캐시에라, 메테스, 매지션, 캐시아, 푸른빛, 이첼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게시자가 복각이 되었고요. 체험을 다 해볼 수 있고요. 신제품 체험은 스킨이에요. 자, 리브 인피니트 비전 사랑의 결정 크림슨 나이트 마리안 스위프트의 스킨이죠. 이거 겁나 이쁘던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이야, 이거 아직 구매를 안 했는데 곧 구매할 것 같고 라이브 2D 이미지 괜찮네. 커밍백 이게 진짜 공짜로 주는 건데 뭐냐면 요거예요. 커밍백이라는 스킨을 무료로 주거든요. 이게 리브 4성인데 기본 스킨은 이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 기본 스킨이 아니라 무료 스킨 스페이스 투어라는 스킨을 줬거든요. 아니 이게 뭐야, 남성향 게임인데 이 복장 자체가 아무것도 노출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래도 컨셉상 이런 스킨을 디자인한 것 같은데 입혀본 적은 거의 없고요. 흔들림은 느껴지네. 그런데 뜬금없이 리브 4성 이 스킨을 줬습니다. 장난 아니죠? 몸매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코스튬이고 검수인데 전신 검수야. 갓겜 인정? 사뿔한 걸음은 이거는 패스 스킨입니다. 패스를 구매하시면 이 스킨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판치라는 존재하고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판치라를 제공합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 다시 복각이 되면서 예전에 나왔던 스킨을 복각을 시켰는데 솔직히 별로 땡기지는 않아서 구매할 생각은 없고요. 네, 광란의 곡조 이거 예전에 캐시아랑 같이 나왔을 때 나왔던 스킨인데 뭐 끌리면 사시는 거고 아니면 말고. 연꽃의 매혹은 아카시아의 스킨인데 이거 무조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딱 봐도 사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쉽긴 하지만
플라워버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나왔던 이첼 스킨인데 같이 복각이 됐고요. 날렵한 토끼는 이것도 예전에 이 5성 푸티아용 스킨인데 솔직히 땡기지 않아서 구매할 생각 없고 만약에 취향이다 그러시면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 5성 펜니 스킨은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건데 다시 복각이 된 거고 패스 스킨은 아닙니다. 패스 스킨 복각은 없더라고요. 이 게임은. 그다음 서리핏 축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나왔던 것 다시 복각. 슈가킨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무기 스킨까지 같이 복각이 되지 않았을까? 다음 솔로 댄스 마찬가지로 캐시아가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던 스킨이죠. 무조건 구매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컨텐츠가 추가됐고요. 하나 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긴 했네. 부양도시의 추리극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도전 신령의 존재도 예전에 이런 컨텐츠는 계속 나왔던 건데 그냥 이름만 바뀐 거고 오픈 예정인 멀티 불화선 돌격 도전 천궁의 게임 멀티 매칭 서바이벌 다 똑같은 겁니다. 메인 스토리도 추가됐고요. 바운스 파티라는 미니게임도 추가가 됐는데 아직 해보지를 않았어요. 어떤 게임인지 제가 좀 해봤으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접속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픽업 기간이죠. 리브 인피니트 비전 픽업 기간이고 영상 녹화 기준 17일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요. 뭐 최근에 바뀐 거죠. 스페셜 시즌 공명 100% 시즌 공명 50%인데 웬만해서는 스페셜 시즌 공명 100%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 확률이기 때문에 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요새 스페셜 시즌 공명 100%짜리를 돌리고 있고요. 여기 보면 과거의 소원 해가지고 예전 게시자 복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뽑고 싶은 게시자가 있다면 뽑아주시고요. 캐시아는 무조건 뽑아야 되고 예전 과거 복각도 마찬가지로 31일 남았어요. 겁나 길죠? 왜냐하면 이 이벤트와 같이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양도시의 추리극 인피니티 비전 리브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거고요. 어려운 맵으로 가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합을 맞춰줬고 겁나 재밌습니다. 이번에 인피니트 리브는 무조건 뽑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겁나 재밌어요. 궁극기 쓸 때 기본 스킨이랑 유료 스킨이랑 이펙트가 좀 다릅니다. 광역 딜이라서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좋아요. 뭔데? 두 번째 쏠 때는 모션이 안 나와요. 처음에만 나오더라고. 오, 내가 보인다 여기서. 오, 희미하게 보이네. 이건 뭐야? 궁극기 이 영상 보시면 뽑고 싶죠? 아니 이 정교하는 분석가 이거 또 나오네. 접속한 지 2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리블은 이런 식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스피드하면서도 재밌어요. 체험 캐릭터에서 체험을 해보셨을 건데 요거는 이제 기본 스킨이죠. 요거로도 한번 볼까요? 기본 스킨이랑 유료 스킨이랑 달라요. 자, 궁극기 다르죠? 아 근데 유독 커 보이는 거 와 미쳤다. 상호 장면도 추가됐죠.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이런 공간으로 오게 되는데 뭐 고백, 언약, 스토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모션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내 마우스 커서 따라서 움직이죠. 여기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만 지나면 나타나고 클릭하면 쳐다보죠. 얼굴 한번 만져주고 얘가 분새끼구나. 분새끼 그만 만져 이 새끼야. 손 떼어. 어? 아 내가 반응을 해줘야 되네. 얼굴 부위에 떴고 아까 전에 어디였지? 여기였나? 이 상태에서 손을 또 잡아주고 땡기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기쁘대요. 야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건가? 연출 겁나 신경 썼네. 아, 겁나 안 들려. 또 어디였지?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아 여긴가? 신경이라 뭐 이타마나이. 만트라 신경?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왼쪽에 있는 걸 이걸 누르면 다른 모션을 보여줘요. 갖다 대면 손가락 표시가 되는 데를 만지면 아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아, 예쁘다고? 또 있냐? 여기 있네? 아, 이상한 소리네. 응? 따뜻하다고? 이건 자세가 왜 그래? 어, 머리. 오케이. 가다무이졌다. 안 삐뚤어졌어. 또 만질 수 있는데 어? 어, 흔들리는 거 봐.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아, 이상한 소리네. 그 다음 이렇게 서 있어요. 어? 오케이, 여기? 고고가? 야, 그렇게 만졌는데 이제 느끼니? 또 어디 있을까? 어, 여기네. 다메다테. 너무 이상해. 안 돼.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여기서 만지작거리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돈 주고 구매해야 되고요. 언약. 분석가 안심해. 이미 혼자서 21번이나 연습했으니까. 심파이 나이. 리허설을 21회 してきた. 잡아당겨? 아. 반지를 끼워주네요. 어떻게? 아. 요렇게? 너무 팍 끼는 거 아니니?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게. 맹세해. 결국 둘이 결혼하는 거야? 좀 있으면 펜이도 나올 건데? 오, 쉣. 넘을 듯 말 듯. 그렇게 잘 만들었네요. 자, 고백도 있어요. 이건 뭐지? 분석이. 분석이. 왜 그래? 心臓の鼓動が速くなったような 긴장되니? 분석인. お前も緊張してるのか?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가 긴장하는 거겠지? 전혀. 분석인. 얘네 이거 너무 진심으로 잘 만드는 것 같다. すごく嬉しい. 행복하대요. 少し贅沢を言うならもっと聞いていたいな. 크다. 죽을 때까지. 어떠한 조건 없이 죽을 때까지. 오 갓. 私も. 다카라. 아니, 일단 웨딩드레스가 있단 말이야? 영원히 ずっと 一緒. 자, 지금 언약 고백까지 받고 스토리도 한번 볼게요. 머리핀? 도다. 자막이 안 나오는데? 어, 여기 어디야? 배는 아니고 바다 앞에 있는 호텔인가 보네요. 일단 요런 걸 볼 수 있고요. 요런 식으로 안 보이게 UI도 사라질 수 있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근데 시야각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고 싶은데 안 돼. 얘도 마찬가지. 아이씨,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아, 가만히 있고.
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흔들리죠? 다음. 아, 이렇게 올리면 반응을 하는구나. 고고가? 밑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자, 일단 상호작용 다 봤고요. 2.0 업데이트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기존 업데이트 내용들과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 점점 캐릭터의 디자인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모션도 너무 좋고요. 나오는 캐릭터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존 영티어는 체르노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페니스타 샤인이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점점 갓겜이 돼가고 있는 스노우 브레이크였습니다. 업데이트 주기가 조금 길긴 합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오픈되면 41일 길죠. 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끝!